저 친구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? 아 네네. 잘생겼죠? 예? 안경 도수가 어떻게 되죠? 바지에도 지리셨나요 혹시? 아니야. 정신없는데. 아 저 혼나가지고 저번에 그랬었어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예. 혹시 여성분 찾으러 오셨으면 여기 아마듀님하고 유용님 있거든요. 아 예예. 예.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저 되게 눈치가 빠르시네요 방장님. 예예. 예. 예, 예. 아마듀님 안녕하세요. 아마듀님 안녕하세요. 네네. 아 유용님 안녕하세요. 유용님 그 씨 인사를 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에이, 인사를 좀 하세요. 예. 아마듀님. 네. 몇 살이세요? 아, 안 알려드릴 거예요. 아이고, 정말. 아 미친. 예. 아니 저기 저 저기요. 아 예. 예. 25일부로 법이 개정된 거 모르세요? 어떤 법이 개정? 여성 비하법이요. 여성 비하법이요? 예. 아 저는 여성과 남성은 따지지 않고. 님이 때리는데.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여성 비하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여자한테 뭐 대답 안 했다고 미친년이라고 하다뇨. 어머. 아마듀님 몇 살이세요? 아 모르셔도 돼요. 야이. 야이. 대답해. 삼겹살이요. 삼겹살이요. 알겠습니다. 삼겹살 예 좋네요. 예. 요용님. 아. 아니요 저기 하루님. 아니 하루님. 아니 네네네. 좀 여성분한테 말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? 아 죄송합니다. 예. 예, 좀 말을 너무 좀 싸가지 하시네. 꼬꼬까까. 방장님이 지금 마라탱이가 좀 가셨어요. 그래요? 예 네, 예. 아 저 그래가지고 방송을 지금 켜봤는데. 멧돼지가 이렇게 거의 5,000명 가까이 보고 계시네요. 잠깐 저 아마듀님 빠겠어요? 멧돼지 네? 멧돼지라고 하니까 네, 빠겠어요? 아 귀여우셔서. 귀여워서? 네. 근데 코치님은 솔직히 귀여운 편 아닌가요? 인정. 네. 100kg 넘어가는 새끼돼지 사람들 중에서는 네 최고 존엄. 그 어느 플랫폼에서도 100kg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잘생기고 귀여운 사람 못 봤어요. 꼬꼬까까. 호빵님도 여성분이시네요? 호빵님. 네. 아까부터 이렇게 자꾸 빠게요. 재수없게. 아, 아 씨. 아, 잠깐만. 하루님, 하루님. 네. 아니, 하루님. 네, 네, 네. 너무 급발진하지 마세요. 아, 제가 좀 예, 예, 예. 호빵님. 네. 차 빠개지 마세요. 왜요? 목소리 되게 역해요. 그쵸? 호빵 몇 개 드세요? 호체 몇이에요? 님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여성 비하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여자한테 뭐 대답 안 했다고. 꼬꼬까까. 감동적이지 않아요? 아, 뭐라는 거야, 이씨. 아니 아, 하루님. 아니 하루님 자꾸 욕 좀 그래 너무 심하게 하시네 여자한테. 아, 여성분한테. 네. 삼겹살이요? 아 여성분 또 오신 것 같은데 지연이님. 지연이님. 아 안녕하세요. 아 이게 저 생존 법칙이에요. 못 들어오잖아요. 아 새끼 진짜 똑똑하시네. 아 나 씨발. 아 저도 살려고 이러는 거예요. 아 친구분이신가요 나루님? 아 제 애완견이에요. 애완견이에요? 예. 반장이에요. 예. 아 존나 얄겹네 씨. 아 저 잠시만요 시점 싸볼게요. 아 존나 마련. 아 죄송한데 이 새끼 자르면 안 돼요? 안 돼. 아 죄송한데 안 돼요. 저기 제가 그래도 저 친구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죄송합니다. 예 어렸을 때 좀 어렸을 때 저 정글짐에서 예 대가리부터 떨어졌나요? 예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그 이후로 저 친구 좀 예 많이 고장난 것 같은데 예, 전도협에 하자 좀 예 저 친구 좀 그렇네요. 호빵님. 네? 왜 이렇게 웃음이 해프세요? 어? 해프다뇨. 웃는 거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웃음 소리가 X다.
근데 좀 경박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. 아이 여성한테 경박하다뇨. 호빵님. 네. 목소리가 경박하진 않고 존나게 첨. 야이! 꼬꼬까까. 저기 오줌 잘 싸고 오셨어요? 아 시원해요. 아 여기서 싸 여기서 싸신 것 같은데. 바지에서 지리셨나요 혹시? 아 아니야. 병신 같은 새끼. 아 저 혼나가지고 저번에 그래서 혼났어요. 병신 같은 놈 새끼. 저기 하이님. 네. 하이님도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? 아 좀 앉아있게 해주세요. 전형적인 존노잼 방청객 같은데 좀 나가주세요. 오래 못했었는데 좀 봐주세요. 아 3초 드릴게요. 방장님의 용광로에 대갈통 한 대 쳐 맞으실래요? 아니 호빵님. 아 잠깐만요. 아니 호빵님. 아 죄송해요. 아 빠개는 소리 존나 역겹네. 아니 하루님 욕. 아니 하루님 꼬꼬까까. 근데 호빵님 왜요? 저랑 사귀어요. 아니에요. 아니 어떤 부분이 호빵님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사귀자고 한 건가요? 아니 저분 너무 까불어서 혼내줬어요. 아 그래요? 네. 호빵님 좀 받아주면 좋을 텐데. 한 번 더 그러시면 함께해서 할 거예요. 나얼린 죄송한데 지연님 마지막으로 저 봐서 한 번만 좀 저 친구 좀 봐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하이 내치고. 예. 죄송한데 제가 지연님 저 친구 제가 좀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배변 패드를 안 깔아줘서 그래요. 네 목줄 관리 좀 해주세요. 예 배변 패드를 좀 깔아줬어야 되는데 못 깔아가지고 아까 저기 오줌 갈기고 온 거 봤잖아요. 네. 예. 놈이 자꾸 아 죄송합니다. 아 개소리 내지 마 이 X끼야. 아니 이제 걔 방장님 욕 좀 그만하세요. 진짜. 호빵님은 그럼 어떤 남자분이 좋으신데요? 뭐 여기서요? 아니면 제 이상형이요? 아, 여기서요. 예, 여기서 아까 장강 69호가 님 좋다 그랬는데. 아니에요. 님이... 아 여기서 한번 해보죠. 여기. 아 근데 저 잘생겼어요. 촉 있네 이씨. 근데 목소리가 탈락이에요. 아 목소리가 아, 별로예요? 네. 왜요? 장강이랑 같이 저 영화 저 메가박스 같은 데 가서 영화. 아 상상도 하기 싫어요. 양 장강님. 한번 사줄게요. 장강님. 네. 그러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아직까지 여자 사귀어 보신 적이 없으니까 네. 여자친구 아, 사귈 여자친구 사귈 때 이렇게 메가박스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. 이제 뭐 겨울왕국 2 두 장 주세요 해보세요. 아 저 그 이미 여섯 번 봤어요.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대사 써드릴게요. 네. 예, 겨울왕국 2 성인 두 장 주세요. 해보세요. 읽어보세요. 겨울왕국 성인 두 장만 주세요. 아, 저희 두 명이에요. 네. 아, 넷이 걸로 주시면 돼요. 아니, 진짜로 같이 가기 싫겠다. 아, 진짜 너무하세요, 다들. 서비스직. 아, 저분 서비스직 폭격기네. 자러 가시면 안 될까요? 아, 여기서 잘 거예요. 아, 그럼. 죽여버리고 싶은데. 아니 그러면은 네. 저기 뭐 롯데리아 가가지고 예 여자친구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불고기 버거 세트 두 개 주세요 해보세요. 써드려요? 써드려요? 안 할 거예요. 왜요? 왜 자꾸 그래요? 근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안 할래요. 이거 한번 해주세요. 이제 나올님 말도 안 냈네요. 네. 컸다 이건. 저는 자유로워요. 저는 자유예요. 그럼 제가 강퇴해도 되나요? 한우 불고기 버거 두 개 주세요. 아니 잠깐만 님은 주문을 할 때 예? 야 이 X야 아니 주문을 할 때 아니 누가 뺏어갔어요? 버거 두 세트 두 개를? 아니 씨. 아니 저는 대리버거만 먹어요. 대리버거? 비싸잖아요. 아니 대리버거를 먹건 뭘 먹건 두 개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네. 그 주는 알바 입장에서는 어 뭐지 내가 뭐 불고기 버거 뺏어갔나 이렇게 느끼니까 아 그냥 편하게 저기 한우 불고기 버거 두 개 세트 주세요.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네 한번 해보세요. 시작. 아 한우 불고기 버거 두 개 주세요. 저 친구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? 아 네네 여성분 맞죠 근데? 잘생겼을 것 같은데? 네 저 좀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. 아니 공교롭게도 저 친구가 일베에다 사진을 올렸네. 아씨 예.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 친구 일베충이라서. 네네 아, 예. 안녕하세요. 보시면 클릭해보세요. 뭐예요? 잘생겼죠? 아니죠?
안경 예? 도수가 어떻게 되죠? 예, 저 친구 맞아요. 예. 네. 저 친구예요. 원래 그 포, 그 털은 원래 저런 색깔인가요? 원래 흰 색깔 아니에요? 예. 귀엽죠? 네네. 아마듀님. 네? 님도 나가시면 안 돼요? 나갈게요. 예, 꺼져. 오, 오. 아, 무슨 되게 이쁘신데, 아마듀님. 아마듀 나가서 나 나가야지. 죄송한데 제가 지연이님 저 친구 제가 제가 좀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배변 패드를 아, 안 까져 안 깔아줘서 그래요. 네, 목주 관리 좀 해주세요. 예예예, 배변 패드를 좀 깔아줬어야 되는데 못 깔아가지고 아까 저기 오줌 갈기고 온 거 봤잖아요. 예예예. 신발로는 접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